항상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에 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이제 꿀보를 연구하고 또 지구를 지키는 위대한 곤충 꿀보의 일생이 되는 아마추어 다큐멘터리를 올해 12년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겠지만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이 위대한 곤충 꿀벌, 꿀벌이 없으면 인류가 4년 만에 멸망한다고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꿀벌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자연생태계의 열매, 사과, 배, 복숭아, 벼, 딸기, 모든 과일 열매를 맺는 것은 이 꿀벌이 화분을 매개체로서 수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IT를 전공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꿀벌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를 사육하고 연구해보니까 지구를 지키는 위대한 곤충, 아주 저는 보기에 위대한 곤충입니다, 이 곤충은. 교수님은 제가 보면은 꿀벌의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소화불량인지, 짜증스러운지, 고통스러운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수준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사육하고 있는 꿀벌아 고마워 양봉장인데요. 여러분 로얄젤리 궁금하시죠? 로얄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걸 한번 단면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로얄 젤리가 아주 큰 게 있네요. 여기 긴 거. 자, 이 로얄 젤리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것은 봉판이라 해가지고 이제 벌들이 전부 꿀을 뜨기 위해서 이제 산란해서 막은 거고요. 요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은 여기에서 일벌이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요것이 여왕벌 왕대인데요. 요 크죠? 벌집 작은 일벌보다 엄청 크죠? 자, 이 속에 로얄 젤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왕벌의 애벌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이걸 따서 로얄 젤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한번 제가 먹어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얄 젤리 왕대를 잘랐습니다. 자, 여기 하얗게 보이죠? 이것이 로얄 젤리입니다. 이것이 로얄 젤리인데, 자, 이거를 세우고. 굉장히 많죠? 양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로얄 젤리 중에서도 이것은 가득 찼죠? 엄청 많죠? 이것이, 이 하얀 이것이 로얄 젤리인데요. 기가 막히죠?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아, 최고입니다. 이 로얄 젤리는 왕대 체리가 먹는데요. 목을 탁 쏘면서 시큼하고 새콤하기도 하죠. 이거 나중에 옆에는 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밀은 이제 먹지 않지만 이와 같이 저희들이 이 봉장에서 벌을 키우다 보면은 이와 같이 로얄 젤리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좀 로얄 젤리 좀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이 왕대 시작하는 거거든요. 작은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벌을 키우면서 현장에서 요것도 로얄 젤리네요. 여기도 많이 들었죠. 요것도 왕대인데 로얄 젤리가 가득 들었습니다. 자, 요 하얀 거 있죠. 요게 로얄 젤리거든요. 요거를 그냥 먹기도 하고요. 아이고, 떨어졌네. 그냥 그 왕대채 그냥 먹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밀랍이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꿀이 이제 많이 찼고 여기는 이제 왕대가 없는데 여기는 왕대가 이제 없어요. 통상 이제 벌이 왕성하고
식구가 늘어나면은 이 벌통에 집이 좁으니까 이제 왕대를 많이 달아서 분봉한다 그랬죠. 벌을 이제 식구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벌이 날아갈 때는 이 통에서 여왕벌이 이 군사의 50%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예, 지금 안에 이제 꿀이 많이 찼는데 나갈 때는 나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꿀 50%를 얘네가 이렇게 먹고 머금고 날아가죠. 다른 장소에서 또 둥지를 트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공장에서 직접 여왕벌의 왕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맛이 어떤지 이런 거를 현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꿀보라 고마워 공제사무소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를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유튜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벌이 쏘네요. 예.